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에바님께서 네,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에바님께서는 우연히 가게 된 한 폐학교? 폐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곳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이상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 또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아, 에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에바님 어떤 네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연찮게 라이딩을 하다가 폐교를 발견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을 보고 이상한 일들이 되게 많았던 그런 일들. 어떤 라이딩이요? 자전거? 아니요. 대구에 강정보라고 전동바이크를 빌려서 이제 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걸 타고 갔던 거죠. 오, 전동바이크 타시다가 거기 가시게 됐구나. 아, 원래 나가면 안 되는데 1년 전에는 학생이었고 굳이 너무 그쪽만 돌긴 너무 심심하니까 좀 나가보자 해서 대구에서 이제 고령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제 넘어가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어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당시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구랑 에바님. 네네. 렛츠고 하면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렛츠고 하면 이제 에바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네네. 이게 좀 민망한데 저희 또 인사예요.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렛츠고! 호로록! 렛츠고 갑시다. 네, 이제 제가 작년에 대구에 본가에 살 때 친구랑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서 강정부에 가서 바이크를 타자 해서 바이크를 타고 이제 돌다가 너무 근처만 도니까 심심해서 저기에도 길이 있네 한번 가보자 해서 원래는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타고 나갔어요. 나가서 한 20분 정도 달렸나? 20분 정도 달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논하고 밭밖에 없는 그런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니까 약간 학교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시간이 좀 어두웠고 이제 한 8시쯤이라서 되게 어두워서 아까 학교가 문을 닫았나 보다 하고 그냥 근처에 구경이나 하자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운동장 쪽에 풀이 다 자라나서 처음엔 좀 이상했죠. 약간 학교인데 왜 풀이 이렇게 다 자라나고 운동장이 없지?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어서 예. 바이크를 학교 정문 쪽에 대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제 친구가 사진작가가 꿈이라서 저런 데 사진 촬영해도 괜찮겠다 해서 같이 들어가서 그냥 근처에서만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호기심이 너무 들어서 혹시 저기 문 열리나 볼래?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문이 열려서 여기 문 열리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같이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학교가 그렇게 크진 않고 2층으로 돼 있었는데 들어가면 옆에 무슨 뭐 잡동산이 되게 많고 계단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니까 교실이 한 3, 4개 있고 무슨 뭐 과학실 이런 거 있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또 교실이 또 3, 4개 있고 뭐 음악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바로 앞에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여기 되게 분위기 음침하다 하면서 그냥 우리 여기서 뭐 얘기 좀 하다 갈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칠판도 있었는데 뭐 칠판에 뭐가 되게 많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재밌겠다 하면서 우리도 저기다 뭐 이름 누구누구 왔다가 이렇게 쓰자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맨 끝에쯤에 오른쪽 맨 끝머리쯤에 저하고 제 친구 이름 적으면서 왔다 감 이렇게 적고 야 우리 그냥 여기 딴 데도 좀 더 둘러보자 하면서 화학실도 가보고
그러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예. 2층으로 올라갔는데 교실 둘러보다가 친구가 소변이 급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실 문을 스르륵 열고 나갔는데 얘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뭘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야, 니 급하다며 안 가?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뭔데? 하고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친구를 보면서 야, 니 뭘 봤는데? 가면서 모양이나 쥐라도 있었나? 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딱 옆에서 하는 말이 아니 저기 누가 교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냥 음침한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근데 아니 진짜 나는 이런 걸로 거짓말 안 한다. 진짜 그냥 저 교실에 사람이 들어갔다. 그래서 저는 아 그럼 뭐 그냥 여기 주민이겠지. 아니면 뭐 그냥 경비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잠깐 확인해보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아무도 없잖아 하면서 제가 아무도 없잖아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기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근처에 그냥 주택이 몇 개 있긴 했지만 아 여기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이 시간에 누가 여길 찾아오겠냐. 예. 근데 얘가 너무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얘가 너무 겁에 질려서 야 나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냥 우리 딴 데 가자. 그냥 발끝 타고 강정보로 다시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직 덜 둘러봤으니까 좀 더 둘러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 계단 올라오는 길 쪽에 그 액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그림 그려져 있는 액자. 그 액자가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걸려있던 게요? 네. 와장창 소리가 나서 제가 나가봤더니 그 액자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분명히 이게 왜 잘 있던 게 왜 저희가 갔는데 이게 떨어졌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야 가자 카메라 챙겨서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카메라를 챙기려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진짜 딱 사람 그림자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너무 어두우니까 플래시를 켜고 다녔는데 사람 그림자 하나가 이렇게 딱 우두커니 그냥 저기 서 있는 것처럼 딱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제 친구랑 저랑 그걸 같이 보고 둘 다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 상태로 뛰쳐나왔어요. 카메라도 안 들고. 우리가 헛것을 봤겠지. 근데 카메라는 챙겨 나와야 되니까 다시 들어가서 카메라만 챙겨서 바로 그냥 뛰어나오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챙기려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분명 저희 글씨 위에는 누구누구 왔다감 누구누구 하트 이렇게 적혀있었는데 갑자기 그 위에 뭐 몇월 며칠 누구누구 왔다 갔는데 죽음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오, 진짜로? 분명 저희가 이걸 적었을 땐 그게 안 적혀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오. 아, 야, 이거 진짜 너무 느낌이 이상하다. 야, 이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진짜 우리 아까 본 게 헛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아까 위층에서 봤던 귀신도 진짜 그냥 그 귀신일 수도 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야, 진짜 나가자. 하고 했는데, 위에서 나무 판자 같은 게 딱 있었는데, 그게 딱 복도에 정하고 저희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너무 놀래서 그래서 뛰어나왔거든요. 그래서 뛰어나오면서 야 진짜 너무 무섭다 하고 진짜 야, 여기는 다시는 올 곳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해교 바로 옆에 올라가면은 절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절에서 저희가 뛰어나오고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절에서 스님이 한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무슨 일이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아니, 저희가 헛것을 본 건지 뭘 본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친구는 귀신을 봤고 저희도 사람 형체를 봤다, 그림자를 봤다. 그리고 분명 저희가 칠판에 뭘 적을 때는 그 주변에는 이런 글씨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글씨가 생기고 액자가 떨어지고 나무 판자가 막 저희 앞에 떨어지고 그랬었다. 뭐 이렇게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여기 해교라고. 예. 그리고 여기 사람 없는지도 되게 오래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처럼 여기 몇 분 학생들이 온 적이 있었다. 근데 그분들도 저희랑 비슷한 걸 느끼신 거죠. 진짜? 오, 와. 저희처럼 약간 액자 이런 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제 친구랑 같이 형체 같은 걸 보고 이제 그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바로 뛰어나오시고 그 저희는 카메라도 챙겨왔었고 하니까 그런 걸 다 느꼈던 거죠. 예.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집에 다시 가고 그 다음날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바이크를 한번 더 탔어요. 예. 그리고 그때는 밝은 날씨여서 제 친구한테 야 내가 이런 곳을 찾았는데 그래도 낮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낮에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 거기를. 에반데 에반님. 그러니까 네. 낮이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액자는 그대로 있었어요. 깨진 게. 근데 저희가 쓴 글 위에 그 글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저희 위에 떨어졌던 나무 판자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분명 어제까지는 의자 뒤에다 쌓여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 창문도 다 잠겨 있었거든요. 예. 근데 창문이 2층에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분명 어제 2층에 창문이 다 닫혀 있었고 나무 판자가 여기 떨어져 있었고 분명 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되게 소름 돋아서 나갔는데 이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아 이건 진짜 뭐가 있다 진짜 뭐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는 길에 거기 순찰 도는 경비가 저희가 여기서 나오니까 왜 거기서 나오냐고 막 뭐라 아, 하시는 거예요. 그 순찰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네,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여기를 왔다 갔는데 뭐가 이상하다. 그냥 어제 막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걸 보고 뭐가 떨어지고 액자도 깨지고 했는데 근데 어제 봤던 것들이 오늘 여기는 없다 얘기를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말하시는 게 뭔 소리냐. 나 오늘 계속 여기 순찰만 돌았는데 여기 아무도 안 들어왔었고 그리고 여긴 정문이 잠겨있다는 거예요. 뭐? 현관문이 잠겨있대요. 자기가 네. 분명 여기를 전에 철거할 때 그 자전거 고리로 잠가놨었대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여기 위에 스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스님이 여기 뭐 왔다 간 학생들도 있다고 해서 하셨다 하니까 뭐 어떤 스님이냐고 물으시길래 키가 좀 작고 회색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가 되게 작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비께서 아니 근데 여기는 그런 스님이 없다. 오. 여긴 그런 스님이 없고 여기 스님은 딱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키가 크시고 그리고 한 분은 안경을 쓰시고 한 분은 안경을 안 쓰셨는데 여기는 일단 키가 작은 스님은 없다. 그리고 스님이 그 늦은 밤에 나오실 리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 이 얘기를 모르니까 저는 그때부터 완전 소름이 완전 확 돋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니다. 내가 어제 분명 봤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 분명 어제 스님을 만나서 스님이 뭐 왔다 간 학생들도 있었고 근데 그 순찰도는 아저씨가 말하기로는 뭔 소리냐 여기 왔다 간 학생도 없었고 적혀있는 거 다 그냥 막 그럼 뭐가 적혀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누구누구 왔다 가면 이렇게 막 다 적혀있다 누구누구 하트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그걸 적어놨고 그리고 분명 우리가 어제 이상한 일을 겪어서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근데 이제 그 순찰도는 아저씨는 안 믿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아 여기는
다시는 안 와야겠다. 여기 진짜 뭐가 이상하다. 보통 곳이 아니네. 이 정도면. 그냥,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지금도 막 소름이 돋네. 괜찮으세요? 약간, 아니, 여기가 그 대구에 있는데요? 네, 대구에서 다산 넘어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분교죠? 2층밖에 없다고 네. 했으니까. 네, 분교 맞아요. 뭐 다산 분교 이런 곳인가요? 네. 다산 초등학교 분교. 아까 어떤 분이 채팅에다가 치시긴 하던데. 다산 맞아요. 초등학교. 지금도 그러면 그 폐교로 방치되어 있나요? 네, 제 친구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거기를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나가는데 아직 그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스님도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순찰 도시는 그 분께서 학교 안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죠? 거기는 그냥 아예 방치시켜 놓는 거죠. 그냥 치우는 사람이 없는. 그냥 지키기만 하고, 네네, 그냥 누구 못 들어가게. 그러면 거기 다녀오시고 난 뒤부터는 어떤 이상한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었나요? 그냥 잠을 못 잤죠. 그냥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 돋고. 네, 아니 좀 그때만 생각하면 약간 좀 식은땀이 계속 나는. 오늘 에바님께서 분교 다녀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때 생각이 나시는지 딱그 전달이 돼요. 그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으세요? 아니, 말이 떨립니다. 없으세요. 지금 뭐 옆에 뭐 귀신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모르죠. 아유, 오늘도 긴장도 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아시잖아요.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최고예요. 아시죠? 맞죠, 근데 너무 호기심에. 그 당시에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넵. 네. 자, 방금 에바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이제 대구 지역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대구에 다산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 다산 분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겪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네, 또 소름 돋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또 여기 또 가셔가지고 또 그러지 마시고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